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개전과 미일 교섭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담당하게 된 동북아 역사재단 한일연구소 연구위원 안재익입니다. 앞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3국 동맹조약이 체결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굉장히 큰 외교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게 됩니다. 사이가 너무 나빠졌기 때문에 1940년 연말쯤 되는 시기가 되면 당시에 일본과 미국에 있는 민간인들한테도 이러다가 조만간 미국과 일본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뭔가 해보자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민간에서도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정부 내에서도 터져나오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가톨릭 신부 드라우트, 제임스 M. 드라우트라는 신부인데요. 이 사람이 1940년 연말에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의 지도자들을 쭉 만나고 가게 됩니다. 이 드라우트 신부가 1941년 1월에 루즈벨트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일본 지도자들도 미국 정부와 외교적인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전쟁을 하기 싫어합니다. 하는 그런 의사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정부 간의 대화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반관 반민적인 조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교섭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과 일본이 이 정도 지점에서 대화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문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게 미일 양해안이라는 건데요. 미국이 영국을 도와서 독일에 대해서 전쟁을 한다고 해도 일본은 태평양에서 전쟁 일으키지 않는다고 약속해라. 대신에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중일전쟁 문제를 일본에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도와달라. 쉽게 말해서 장제스가 일본이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항복을 하도록 미국 정부는 장제스를 설득해달라. 요 두 가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일전쟁 문제를 해결해주면 우리 일본은 너희 미국에게 삼국동맹조약을 파기하고 너희를 공격하지 않겠다. 삼국동맹조약을 양보한 대신 중일전쟁 문제는 우리한테 양보해달라 하는 일종의 하나하나씩 교환하자. 이익교환을 시도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 미국 정부의 반응이 상당히 갈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일본 정부가 미일 양해안의 내용, 일본은 삼국동맹 문제를 양보하고 미국은 중일전쟁 문제를 양보하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일본 지도자들 대부분은 이 제안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중일전쟁 문제는 당시 일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한 1939년 가장 일본군이 중국에 많이 주둔하고 있었을 때 대략 한 100만 명 약간 넘는 규모의 군인이 가 있었거든요. 일본 정부로서는 대단히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미국 정부가 중일전쟁 문제를 해결을 해준다. 이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는 환영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마츠오카 요스케 외무대신은 미국이 약속하는 바를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면 첫 번째, 우리는 삼국동맹 문제에 관해서도 양보할 수 없다. 미국 너희가 전쟁 일으키면 우리는 전쟁 일으킬 수 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너희는 중일전쟁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일본에 유리하도록 힘을 써줘야 된다 하는 이익교환의 내용을 부정하고 일본의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따라서 외교교섭을 하자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런 이익교환, 미국은 중일전쟁을 양보하고 일본은 삼국동맹을 양보하는 이런 하나하나씩 양보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일본 마츠오카 외무대신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일본을 믿을 수 없다. 일본이 미국의 중재로 중일전쟁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리를 하게 되면 병력들이 중국 전선에서 풀려나서 어디로 갈 것이냐?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동아시아 전체가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이 원하는 조건으로 중국을 설득시키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국동맹에 대해서 우리 미국은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영국과 손을 잡고 우리는 태평양과 대서양 양쪽에서 전쟁을 할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해주면 고맙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중국 문제,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선 안 된다 하는 것이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의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부담스러우니까 시간을 좀 끌어보자. 일본하고 대화는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뭔가 중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 너희가 원하는 중재안이 어떤 건지 확인하고 우리가 내세운 원칙에 합당하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일본이 원하는 대로 중일전쟁을 해결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처했을 때 양국의 민간인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미일교섭이라는 게 시작이 됐지만 미국과 일본 정부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교섭이 생각만큼 잘 진행되지는 않았다 하는 설명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독소전쟁, 독일과 소련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련군이 대규모로 독일과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럽 전선으로 눈을 돌리게 되자 일본 육군은 좋은 기회가 왔다. 세계의 모든 유럽 전선에 쏠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틈을 타서 소련의 배후를 공격해서 시베리아로 밀고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동남아시아 지역,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남이건 북이건 어디든지 우리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 그런 준비를 하자, 이런 의견이 강하게 나옵니다. 1941년 7월 28일 일본군은 남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 남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는 오늘날의 호치민시가 있는 베트남 남부 지역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지역의 공군기지, 공항 같은 걸 점령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비행기를 띄워서 싱가포르라든지 혹은 지금의 인도네시아 지역, 석유가 많이 나는 지역을 항공기 폭격을 이용해서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일본군은 갖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는 대단히 민감한 지역이었고 거기를 일본군이 이렇게 접수를 했다는 것은 여차하면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시아 지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지역 우리가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선언한 셈이었습니다. 선언의 의미를 미국 정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고 그게 바로 대일무역 금수 조치입니다. 석유 수입이 중단되면서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2년 내에 우리는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1941년 8월 1일 해군이 석유 수출을 미국이 중단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첫 번째, 당연히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고 동남아시아와 중국에서 군대를 다 물리고 우리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따르고 미국으로부터 석유를 다시 수입을 받는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석유가 풍부한 동남아시아 지역, 인도네시아 지역 같은 곳을 점령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직접 석유를 퍼서 쓰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요. 기존의 석유 비축량을 활용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을 가능한 한 빨리 점령을 하게 된다면 3년 차부터는 우리 일본이 풍부한 석유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침략을 해서 동남아시아를 점령하면 그 이후 일은 잘 풀릴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미국이랑 전쟁하는 것은 위험하다. 아니다, 우리 전쟁하면 동남아시아 석유로 미국이랑 싸울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코너의 수상은 그래도 미국과 한 번 더 대화는 해봐야 된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고,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미국 정부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일본 너희가 원하는 우리 미국과의 국교 조정안이 어떤 거냐, 그 내용을 먼저 얘기해 주면 그걸 검토하고 정상회담에서는 우리는 합의할 수 있으면 거기서는 논의가 아니라 도장만 찍겠다. 일본과 미국 사이에 논의할 내용은 미리 대통령이랑 수상이 만나기 전에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4월에 민간인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안, 삼국동맹 문제는 일본이 양보하고 중일전쟁 문제는 미국이 양보하는 그런 안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중일전쟁 문제하고 삼국동맹 문제를 맞교환하는 이런 안에 대해서 이미 미국의 관료들은 이런 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이 돼서도 그러한 결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국무장관 헐은 정상회담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할 수 없다. 일본 너희가 좀 더 양보할 수 있는 안을 찾아봐라 하는 식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1941년 1월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 일본 너희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들어줄 의사가 없다. 일본 너희는 중일전쟁을 그만두고 중국에서 완전히 물러나라 하는 그런 요구를 사실상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미국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화를 주장했던 코노에 후미마로 수상이 물러나게 되고 토조 히데키라는 군인 출신 수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토조 히데키는 육군 군인이었고 미국과 대화를 통해서 지금 양국 간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대화를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한 번 더 시도를 했고 마지막 대화에서 일본은 우리가 1941년 7월에 남부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를 점령하면서 미국 너희가 석유 수출을 금지했고 그러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으니까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 우리 남부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에서 군대 뺄 테니까 석유 수출 좀 재개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담당자들이 토조 히데키 수상 그리고 외무대신인 토고 시게노리라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대화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일본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카드 1941년 7월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조차도 일본이 군대를 그 남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서 물려준다면 한 6개월 정도 잠정적으로 석유 공급을 재개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조금 더 시간을 벌고 협상을 하면서 일본과 대화를 해보자 라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구상, 일본이 내놓은 제안과도 어느 정도 통하는 면이 있는 이런 구상은 첫 번째로 극동국 전문가들이 그렇게 기꺼워하지 않습니다. 일본을 여기까지 몰아붙여 왔고 일본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석유 수출을 재개한다고 했을 때 일본이라는 국가가 정말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외 정책을 수정할 것이냐, 별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니까 소극적이나마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전쟁을 늦출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아보겠다. 이 정도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영국과 중국 같은 동맹국들, 미국의 동맹국들이 일본에 대해서 석유 수출을 한 달이 됐건 석 달이 됐건 6개월이 됐건 간에 다시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마지막 제안, 그리고 일본의 마지막 제안과 상당히 통하는 부분이 있었던 루즈벨트의 잠정 협정안은 이렇게 무산이 되게 되고 헐노트라는 강경한 문서가 가게 됩니다. 헐노트에서 미국이 최종적으로 일본에게 제시한 국교 조정안은 뭐였냐면 첫 번째, 삼국동맹조약 폐기해라.
일본 너희는 우리 미국이 유럽의 전쟁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든지 간에 간섭하지 말고 전쟁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두 번째, 중국에서 일본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하나도 발휘할 수 없도록 완전히 손을 떼고 물러나라. 중일전쟁에서 상당히 넓은 점령지를 갖춘 것, 그거 하나도 가지지 말고 다 손 놓고 중국에서 나와라. 그리고 세 번째로, 중국, 일본, 소련, 그리고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일종의 다자간 협력체, 다자 안보 조약 같은 걸 맺자. 일본 너희는 동아시아의 유일한 강대국으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을 받아든 일본은 이것을 사실상 일본을 완전히 무시하고 최후 통첩이라고 보고 이런 미국의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미국과 협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군인들은 미국의 강경한 안이 도착하게 되자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경사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하늘의 도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정쩡한 안으로 미국의 비위를 맞추면서 전쟁을 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확실히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힘으로 얻어내는 선택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개전이 결정되고 12월 8일 진주만 공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옆에 이 사진은 공격받고 있는 진주만 사진이고요. 이 사진도 역시 침몰하고 있는 미국의 군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개전하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여태껏 살펴보신 바와 같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는 끔찍한 전쟁은 이렇게 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대단히 끔찍했습니다.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일본인들도 굉장히 많은 수가 희생이 되었고, 일본인들도 전쟁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전쟁을 기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도쿄 시내 한복판에 있는 치도리 가호치 전몰자 묘원이라는 곳입니다. 여태껏 들으신 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이 대단히 많은 외교적인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이 성립하지 못하고 결국 전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많은 외교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어나게 됐을까 하는 이유는 미국이 생각하고 있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질서하고 일본이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었던 질서가 서로 충돌하고 두 개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소련, 중국, 일본, 네덜란드령 동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여러 태평양 연안 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공평하게 참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모든 나라가 다 평등한 그런 국제관계를 바랬습니다. 명분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미국의 속셈은 아마 동아시아 지역에 지나치게 강한 국가가 나타나지 않도록 고만고만한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바랐던 조금 더 솔직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일본이 바랐던 동아시아 질서는 달랐습니다. 중국의 풍부한 인적 자원과 그리고 넓은 시장,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 이런 것들을 모두 일본인이 계획하고 활용을 해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구상은 동아시아 지역에 지나치게 강한 국가가
출연하기를 바라지 않았던 미국의 구상하고는 충돌되는 것이었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당시 식민 치하에 있었던 한국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아시아인들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성격도 띄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질서가 서로 충돌했고 외교 대화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1945년에 끝났는데요. 전쟁이 끝나게 된 과정에서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지도가 있고 여기 약간 글자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몰자수 일람도라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이 희생당했다 하는 것을 지도로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전쟁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인 그리고 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대단히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 같이 생각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